오늘 우리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데, 감자하고 고구마를 둘이 고구마만 하면 좀 퍽퍽하고 맛이 덜해요. 그래서 감자하고 고구마를 저 쪄서 압력밥솥에 쪄서 으깨고 양파하고 또 동태살은 동태 두 마리 큰거 대짜를 뼈 발라서 살만 버터에다 볶았어요. 그리고 이제 양파를 듬뿍 버터에다 볶은 게 중요해요. 고로케가 시중 고로케가 맛있고 엄마가 만든 고로케가 맛있다고 그런 이유가 시중에서는 이렇게 생선살 이렇게 거의 동태 두 마리 이 정도 나온 데는 동태 큰 동태 두 마리를 살을 발라서 뼈는 빼고 살 발라가지고 이렇게 썰은 다음에 버터에다 볶았고 또 양파도 듬뿍 넣을수록 버터에다 듬뿍 넣을수록 이 크로켓에 향취가 풍미가 더해요. 기름에다 볶으면 향기가 안 나요. 버터에다가 양파하고 생선을 물기 쫙쫙 거지로 뺀 다음에 그것을 버터에다 볶은 다음에 감자하고 옛날에는 감자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고구마가 풍년이다 보니까 고구마는 우리가 감자 농사는 망쳐서 감자는 조금만 넣고 고구마를 절반 이상 고구마를 넣어서 으깼어요.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제 자색 고구마를 가운데는 넣어서 계란처럼 생긴 것은 치즈 크로켓이고 또 이제 이것은 자색 고구마를 속에 넣었어요. 생선 크로켓 속에다가 하나는 치즈를 이렇게 넣고 가운데 하나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이 모양은 저기 치즈 크로켓이고 땡글땡글한 것은 자색 고구마 크로켓인데 그 본래는 다 저기 양파하고 생선하고 감자 꿀고구마하고 감자 으깬 건 맞아요. 그래서 여기 이거 이렇게 프린팅을 했네요. 아주 맛이 좋네요. 이 크로켓은 생선살하고 양파를 버터에다가 잘 볶는 게 그리고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생선살이 많이 들어갈수록 시중에서 일류 뭐 제과점에서 파는 크로켓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풍미가 좋아요. 그 영양도 좋고 아이들이 이제 뭐 편식할 때는 이 속에다가 뭐 먹지 않은 음식도 집어넣어서 만들어주고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. 내가 지금 50년을 만든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며느리한테 가르쳐줬더니 뭐 며느리는 더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. 이거 먹어보고 자기도 배워가서 집에서 만들었다고 사진 보여주는데 나보다 더 모양도 이쁘고 잘 만들었어요. 아주 건강식이에요.